와, 보이시죠? 저기 홍명원 선생 묘미 묘갈인데, 여기도 이렇게 입구가, 이게, 이렇게 해서 저울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엉망진창이. 이야, 이거 앞에다가 저런 것도 다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고가도로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흉물스러운 상태가 돼버렸네. 아, 안타깝네. 들어오는 입구가 완전 망했어. 와, 완전히 도로가 고속도로가 돼버리니까 입구가 완전히, 아, 그러네. 올라가서 한번 보죠. 와, 묘원이 엄청나네. 이야, 대단한데? 여기 이제 자식들 묘고요. 여기. 이야, 어우, 시끄러. 고속도로가 밑으로 지나가지고 너무 시끄러. 해봉 홍명원 조선 중기 문신으로 남양이고 영필의 아들이다. 선조 30년 급제하고 난 다음에 사관원 환경도사로 갔다가 선조 36년에 예조 정랑. 와, 다음에 광주 목사 해가지고 잘했대요. 그러다가 광해군 14년에 광해군이 후금하고 같이 잘 해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명나라에서, 야, 니네 그거 뭐 한 거야? 그랬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잘 얘기했대. 그리고 나중에 인조 반정 하고 난 다음에는, 인조가 광해에 내쫓고 난 다음에는 경기도 관찰사가 돼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까지 힘을 썼다는 거지. 이야, 여기도 뭐 대단하네. 저 송도가 다 보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원래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서희가 송나라. 송나라 갈 때 배 탔던 곳이에요, 이 아래가. 그러니까 배 타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중국 넘어갈 때. 당성도 저 아래니까, 원래 이제 당나라, 송나라, 뭐 중국하고 거래할 때 이쪽에서 서해를 건너갈 때는 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분 관련해서 기록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깨림직한 부분이 별로 없어. 열심히 잘 하셨다는 거지. 이것저것 뭐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야. 그래 보여. 물론 제가 기록을 찾아본 바에 의한 저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야, 근데 여기 아래 원래 입구에 저기 아래 그 비석도 세워놓고 선정비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잘 해놨는데, 도로가 이게 뚫리는 바람에 고속도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게. 그 덕분에 저 아래가 완전히 망했어. 폐허 수준. 어떻게 저기 정비를 해야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이런 분들의 묘소가 있구나 라고 알 텐데, 그거 보기도 힘들고 뭐 차가 쓸 수도 없고 막 그런 곳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산시 향토문화재인데 잘 좀 정비를 해서, 하긴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이야, 그래도 참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큰 업적 기록을 남기시면은 딱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 참 대단한데. 대단하신 분. 아, 근데 너무 시끄러. 아, 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